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내년 총선 인물 경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하나둘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누구로 기선을 제압할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정을 앞당겨 내일 5명의 영입 인물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알려진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외에 인지도 높은 소아과 의사와 탈북민 과학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영입 인물을 발표할 예정인데 1호 인물로 여성 과학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의도로 먼저 가겠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4~5명의 총선 인재 영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음 주 11일로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앞당긴 건데 정책에 이어 인물로 총선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5명 정도의 1차 인재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주 확정된 인재들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발표될 영입 인재 명단은 소아과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소아과 원장을 맡아왔고 베스트셀러 육아서적 저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탈북자 출신 청년 과학자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장한 청년 인사도 영입 인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구자룡 변호사도 합류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총선 영입 인재 추천을 받고 있는 민주당도 오는 11일 1호 인재를 발표합니다. 저희 당이 추천할 인재를 한 분씩 영입하는 영입식을 다음 주부터 가질 예정이다고 보고 드립니다. 과학 그리고 경제 분야 인재가 우선 검토 대상인데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잘 알려진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 등 여성 과학자들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혁신위는 사실상 닻을 내렸습니다. 당초 60일 활동을 예고했는데 조기 해체를 한 셈이고 인요한 위원장은 50%는 성과가 있었다. 정치의 험난함을 알게 됐다는 말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예상된 좌초라는 평가도 있고 할 말은 다 했으니 변화의 첫 단추는 꿰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중앙 당사에 들어섭니다. 연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45분여간 진행된 회의 끝에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초 혁신위가 밝힌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42일 만에 조기 종료한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절반의 성공이란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맡기고 당에 맡기고. 사실상 혁신안 수용을 거부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도 당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 같아 또 죄송하고 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협조로 용두사미가 됐다며 혁신위를 좌초시킨 건 지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진과 친윤계 의원 희생안이 포함된 종합혁신안은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 당 지도부가 혁신안에 대한 존중과 추후 반영 의사를 밝히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도 총선을 향한 젠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고 내년 총선 때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결국 친명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어서 당내 갈등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움직임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감점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비명계는 공천룰을 바꾸는 건 비명계 학살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는 건 친명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거친 말을 쏟아낸 이유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조기 해체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공천룰 개정의 명분으로 든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 20년 집권론을 주장했던 이해찬 민주당 고문은 내년 총선에서도 최대 180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당을 뺏길 것 같진 않고 단독 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표는 지난달 내부의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낙관론을 경계해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여권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예고한 대로 12월 중에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이상민, 양향자 의원 같은 제3지대 인물들이 모두 연대의 대상으로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은 아직 손사래를 치른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신당의 주제가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 담긴 표현일까요?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창당 시한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신당 또는 탈당 후 창당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엔 금태섭 전 의원과 공개 토론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연대 상대로 언급했던 야권 인사들은 이준석 신당의 실체에 의문을 표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양향자 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해 함께할 수 있을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만남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이준석 신당 주제가로 추천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예. 그거 한번 저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의 모습이 이 전 대표와 어울린다는 의미의 발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표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피살 이후엔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청와대와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먼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어업 지도선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실이 우리 정부에 처음 포착된 건 오후 4시 43분입니다. 당시 이 씨는 북한 선박에 발견된 상태였는데 이를 확인한 합참은 통일부가 주관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실에 보고만 하고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해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보실도 통일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국정원으로부터 파악한 통일부 담당국장은 장 차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새벽 1시에 소집된 관계장관 회의, 여기서부터 이 구체적인 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상황평가회의나 위기상황 전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군 역시 교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모든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던 셈입니다.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이 씨를 구조할 걸로 보고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고 서훈 안보실장과 서주석 1차장은 더 일찍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떠내려갈 때까지 정부와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살 이후의 대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한밤중에 담당자를 불러내 관련 첩보를 삭제시키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감사 결론입니다. 유족들은 감사 결과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빠졌다며 분노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공무원 이대준 씨를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시점은 정부가 표류를 인지한 지 5시간여 뒤인 9월 22일 밤 10시경. 하지만 정부는 다음 날 새벽 1시에서야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은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의 보안 유지를 지시했고 합참은 새벽 시간에 군사정보 체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출근시켜 군 첩보 60건을 삭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날이 밝은 뒤 이 씨가 실종 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알렸고 해경은 이 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중국식 한자가 적힌 걸 확인하고도 근무하던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내세워 월북이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하면 33km 떨어진 북측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 결과도 발표했는데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씨가 실종된 환경과 전혀 다른 내항에서 1km 수영 실험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는 결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요. 한 장관한테 민주당의 정당 해산 절차를 네. 좀 그 달아달라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 감사원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더 전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태국의 항공사 대표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채용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회유하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태국의 타이스타제 설립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이상직 전 의원. 검찰은 수감된 이 전 의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타이스타제 박모 대표에게 쓴 옥중 편지 두 건을 확보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 전 의원 지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타이스타제 임원으로 채용했던 당사자입니다. 편지에는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영문 이름으로 알려진 제임스를 거론하면서 채용 경위를 어떻게 해명할지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고 적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박 대표를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이 서 씨 채용을 지시하면서 임원 수준의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월급 800만 원에 숙소 월세 1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75만 원을 매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채용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씨 재판에서 원청업체 대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등 우리 사회가 노동자 보호에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구나. 검찰은 2020년 김 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였습니다. 1, 2심은 원청업체 대표가 위험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사망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 대표까지 책임을 묻도록 처벌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론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법원이라도 정신 차려 제대로 판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토록 약자들에게 기만적일 수가 있습니까? 노동계는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며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자산액이 2012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구의 평균 부채는 12년째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뭘 뜻하는지 김창섭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보다 자산이 2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월급은 늘었지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버는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저는 이제 자산이 하락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700여만 원, 1년 전보다 3.7% 감소했습니다. 가구 자산 조사를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가구 자산 중 실물 자산이 5.9% 감소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에 하락된 영향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1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채가 있는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느낌상 거의 두 배 이상은 오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버짓 자체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 많이 들죠.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에 투자 성향도 바뀌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었고 저축하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2.5%포인트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부가 청약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가 1년 만에 무산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실거주 의무 일정 기간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건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2년에서 5년 동안은 살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투기를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장 상황이 달라지니까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위기가 오자 윤석열 정부는 13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는 전매 제한은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풀었는데요. 이 정작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마지막 국토위 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아서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분양권을 팔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실거주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줄 알고 분양을 받았던 예비 입주자들이 당황스럽겠군요. 네, 당장 정부 발표 이후 분양 단지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거라는 광고를 내세웠습니다. 정부 발표와 이런 홍보만 믿고 집을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 시점까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아야 한다거나 자녀 학교나 출퇴근 등 이유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 66개 단지 4만 4천 가구 정도입니다. 정말로 입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놔서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LH에 되팔아야 합니다. 예, 심각한 문제군요.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네, 이달 임시국회 소위가 한 번 더 있지만 여야 의견 차가 워낙 큽니다.
국민의힘이 시기에 상관없이 집을 팔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채우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민주당은 다른 실수요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면 총선 전국이라 처리는 더 어렵습니다. 애시당초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상황이 꼬인 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곧장 입주하지 않는다면 실수요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의 방향이나 주택시장의 수요가 바뀌었을 때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예,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발표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전국 교사들이 상복을 입고 매주 거리로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정부가 5달 만에 교사를 학폭 업무에서 해방시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학폭 업무는 누가 맡게 되는지, 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신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등교사가 숨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추모 공간이 있었던 정문에 근조화하는 사라지고 학교는 어렵사리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었던 초등학교 앞에 살다 보니까 엄마들끼리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 관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약 6만 2천여 건입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전직 경찰과 교사로 구성된 전담 조사관을 뽑아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관이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덜어지고 아동학대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정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 늘리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없앴다고 했지만 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수능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작년보다 어려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3명이던 전과목 만점자는 올해는 단 1명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킬러 문항이 없어진 게 맞냐는 반론이 나올 법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 입장은 송민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상담실. 아직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학부모 대상 입시 상담이 한창입니다. 혹시 지방권 문제는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좀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합격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에 비해 국어는 16점, 수학은 3점 올랐습니다.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3% 정도 줄어 절대평가 도입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전과목 만점자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는 외대부고 졸업생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도 수능이 이처럼 어려우면 결국 사교육을 잡기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당국도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난도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별력을 확보하려다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도 못 푸는 문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이 과거 국내 같은 팀에서 뛰었던 동료 선수를 고소했습니다. 김 선수는 폭행 시비 뒤 돈을 뜯겼다고 지속적으로 협박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후배는 김하성 선수가 자신을 상습폭행했다고 맞섰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옛 소속팀 후배 임해동 씨를 고소한 건 과거 벌어졌던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미국 진출 직전인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임 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입성을 앞두고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 돈을 주고 합의하며 마무리했는데 최근 김 선수의 골든글러브 수상 이후 임 씨가 또다시 돈을 요구해 공갈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입장은 달랐습니다. TV조선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자신은 과거 김하성 선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최근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그냥 저를 폭행하고 2년 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나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서는 상황. 필요에 따라서 대질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김 선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임 씨를 불러 엇갈린 주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금은방을 찾아 귀금속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20대 여성이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면서 이체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주인에게 보여주고는 자리를 떴는데요. 실제 돈은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윤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흰색 후드티를 입은 여성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손가락으로 금목걸이를 가리키고 주인이 꺼내 보여주는 목걸이를 직접 착용해봅니다. 서울 도심 금은방에서 1,000만 원어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20대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먼저 금목걸이와 팔찌, 금괴 등을 고르고 물건값 1,068만 원은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만진 뒤 주인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주인이 이를 확인하자 귀금속이 담긴 종이 가방 두 개를 들고 태연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A씨가 보여준 문자는 본인이 작성한 가짜였습니다. 송금을 하면 통상 은행 대표번호로 문자가 오지만 여성은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번호로 가짜 송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뒤늦게 입금이 안 된 사실을 안 주인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 동선 등을 파악해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낮술을 즐기는 분도 많아졌다고 해서 저희가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동행해봤습니다. 지난밤에 마셨다고 했지만 측정기는 어김없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경광봉을 든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연말연시 숙취 낮술 운전 단속에 나선 건데 10분도 안 돼 한 명이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술 마신 지 15시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30분쯤 뒤 이번엔 트럭 기사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0.066 나왔고요. 대낮인데도 1시간 만에 음주운전 2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걸린 음주운전 13만 건 가운데 약 12%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주간 시간대였고 이 중 23%는 10시 이전 출근 시간대, 즉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몸무게 60kg 성인을 기준으로 소주 한 병,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남성은 4시간 47분, 여성은 6시간이 각각 걸려 과음한 다음 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겁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혈액 속에 알코올 수치가 남아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년 1월 31일까지 주간과 야간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대형 게임 업체의 홍보 영상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국회로 번졌습니다. 한 의원이 이 게임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뒤 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국회에서는 밤사이 폭발물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밤 9시쯤 민주당 이상원 의원 앞으로 누군가 사제 폭발물을 보내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국회 직원들이 밤사이 때 아닌 택배 수색을 벌였는데 이곳 국회 본관에서도 건너편 건물인 의원회관 택배 보관소에서도 또 해당 의원실에도 문제의 택배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청년 노동단체 간부 A씨가 올린 SNS 글이 소동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의원 입장에서 마뜩 차는 물건이 배송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달 게임 홍보 영상 속 남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 혐오 표현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의원은 게임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상 속엔 온라인상에서 남성 혐오의 상징으로 쓰이는 손 모양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도성이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마뜩 차는 물건이란 이 의원에 대한 비판글을 말한 거였다며 테러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젯밤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지면 온도가 떨어져서 우박을 보기 어려운데 작은 돌멩이 크기의 우박이 쏟아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얼음 알갱이가 쏟아집니다. 커다란 우박이 튀어오르고 도로는 금세 하얀 우박으로 뒤덮입니다. 야, 아파트 어떡하냐? 야, 머리 다쳐! 어젯밤 9시쯤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지름 0.5cm가 넘는 우박이 5분여 동안 떨어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갑자기 창문에서 우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 같이 우두두둑 떨어졌어요. 지면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엔 우박이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때 아닌 겨울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4일부터 4일 동안 부산의 낮 기온은 14도 정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 영상 1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남서풍이 최저 영하 40도인 상층 공기와 뒤섞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우박을 만든 겁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눈처럼 쌓이기도 했습니다. 대기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가 커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강한 상승 기류로 대기 상층에서 발달한 우박이 미처 녹지 못하고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치솟는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쯤 겨울비가 내린 뒤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 여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 기억하실 겁니다. 지구촌 전체가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정부가 5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도 대비할 수 있는 차수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민지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펑 뚫린 제방 사이로 흙탕물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농경지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논산천 제방이 붕괴하면서 인근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안하지. 놀랜 가서 마냐 사람이지. 비는 오지. 물은 막 차지. 하니까는 심란한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기상재난이 더 잦아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치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치수 예산을 2배로 늘리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500년 만에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하천을 준설하고 댐 10개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수 예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빗물 터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홍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판교의 한 방산 기업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관군 100여 명이 참여하는 방산 수출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4년 뒤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인데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세계적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방문을 방위 산업 토양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ASML의 작업실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둘러볼 예정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합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대화체를 만들어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반도체 동맹 구축도 논의 중입니다. 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상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함께한 내수경제 촉진 행사도 찾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내수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 조짐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방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 중인데도 벌써 시중에서는 품절 안내판을 내거는 주유소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박상현 기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요소수가 품절됐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평소 요소수가 쌓여있던 공간은 텅 비었습니다. 요소수가 동인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일부 주유소를 중심으로 요소수가 품절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상엔 전국 100여 곳의 주유소에 요소수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그마저도 언제 다시 입고될지 모르는 상황. 저희가 75개 주문은 했어요. 그게 주문은 들어간 건 확실하고 언제 들을지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요소수 불안은 온라인 판매처로도 번졌습니다. 1인당 구매 수량을 한 달에 한 통으로 제한한 겁니다. 정부의 판매 수량 제한 요청에 따른 건데 장거리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칫 운행을 멈추게 될 수도 있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달에 한 5통 들어가죠.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주유소에서요. 안줘요, 없다고. 개수도 하나밖에 안 주고.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놓으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불안 심리는 여전한 상황. 앞으로도 그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계속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2년 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제유가가 5달 만에 다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 경기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뜻이기도 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해야 할지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개월 만에 배럴당 6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추가 감산에 나섰는데도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감산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유가 관련된 공급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경기 상황 부진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고 미국도 경기가 식으면서 원유 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각각 1,600원, 1,5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싼 데를 좀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좀 많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서 생활비에도 어쨌든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부가 더 연장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면 휘발유 값은 곧바로 1,800원대로 오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장거리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장거리는 못 갑니다. 운임은 뭐 점점 내려가고 있고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정부는 이달 중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나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남부 최대 도시를 점령하고 하마스 수장의 집을 포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늘어나는 민간인 피해에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을 촉구하며 52년 만에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를 빠르게 파고듭니다. 하마스의 1인자 야히야 신와르의 자택을 포위했다며 체포를 자신했습니다. 가자 북부에 이어 신와르가 숨어있는 걸로 추정되는 칸 유니스에서도 하마스의 방어선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비토 של סינואר זה מרחב חאן יונס. סינואר לא נמצא מעל האדמה. 2017년 하마스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신와르는 이번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가자 최남단 라파에까지 확대됐습니다. 참다 못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헌장 99조는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며 상황의 긴급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수십 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Urges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press to avert a humanitarian catastrophe and he appeals for a humanitarian ceasefire to be declared.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이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다며 사무총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놀라운 성능의 인공지능 AI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마존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글입니다. 인간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자동차를 그린 뒤 AI에게 보여주니 어느 쪽이 더 빠를지 유추합니다. Car on the right would be faster. It is more aerodynamic. 기차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프로그램 코드를 금세 만들어 줍니다. 구글이 공개한 AI 제미나이는 수학, 물리학, 법률 등 50여 개 주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90%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ChatGPT는 물론 사상 처음으로 AI가 인간 전문가 점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글자나 그림, 소리까지 자유자재로 인식하는데 이렇게 인식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추론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The material it's made of, but it looks like it might be rubber or plastic. What if I tell you it's making a squeaking sound? Nice. It is a rubber duck. It is made of a material that is less dense than water.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의 AI를 구글이 선보이면서 빅테크 간 AI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super important for our society to have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technologies. Dominant one or even two players in something that transformative to the world and to businesses is too dangerous. CEO 해고 사태로 주춤했던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더 강력한 성능의 ChatGPT-5를 준비 중이고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는 IBM, 인텔 등 50여 개 기업과 손잡고 AI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3파전 경쟁 속의 AI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연말이면 흘러나오는 캐럴 시장에 때아닌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캐럴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를 제치고 78살 디바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한 건데요. 역주행의 비결을 장동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 나홀로 집에 주인공 케빈이 2인조 도둑을 속여 넘기려 가짜 파티를 꾸며내는 명장면에 흘러나오는 이 곡. 팝 가수 브렌다 리가 불과 13살 때 녹음한 캐럴 락킹 어라운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1958년 발매 이후 꾸준히 사랑받았지만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은 한참 후배에게 먼저 내줬습니다. 1994년 발매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돌풍을 일으키며 대표 캐럴 자리를 꿰찬 겁니다. 2019년 발매 25년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에 오른 뒤 4년 연속 연말 차트 최상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랜달리는 발매 65주년을 맞아 정상 도전에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미니앨범을 냈고 소셜미디어 공략에도 힘쓰는 등 총공세 끝에 꿈에 그리던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We're number one on the Hot 100 Billboard charts 65 years later. No one. You are. Who? You are. 발매 후 역대 최장 기간인 65년 만에 밟은 차트 정상에 노년의 디바는 눈물을 훔치며 기뻐했습니다. 브랜달리는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고령으로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TV조선 장동호입니다. 내년 프로야구에서는 자동볼 판정 시스템, 이른바 로봇 심판이 도입됩니다. 7무대로 한정하면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도입인데요. 현장 심판들의 목소리를 이다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타자. 결국 삼진을 당하자 배트를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프로야구의 해묵은 볼 판정 논란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KBO는 내년 시즌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 이른바 로봇 심판을 1군 무대에 도입합니다. 심판들도 새 시스템 적응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경기장에 설치된 3대의 카메라가 공의 궤적 등을 추적해 볼 판정을 내리면 심판은 이어폰을 통해 신호음을 들은 뒤 타자에게 판정 여부를 알립니다. 일단 직구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변화구 그 중에서도 낙차가 큰 공에 대한 판정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본인의 스트라이크 존 통과해서 떨어져서 바운드가 되는 공이 이제 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판정으로 야구의 인간미가 사라진다는 일부 팬들의 우려도 나왔지만 심판들은 도리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심판들이 주심 전날 되면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KBO는 내년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클락 도입 등 확 달라진 프로야구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도 두메산골 오대천 골짜기에 험한 벼랑길이 있습니다. 1980년대 신장로가 나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매 달리다시피 다녔다고 하죠. 그 골짜기 이름이 이렇게 열석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명입니다. 바위를 안고 돌고 등지고 도느라 다람쥐도 한숨을 내쉬는 바윗길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길을 가려면 앞장선 사람의 배포가 두둑해야겠죠. 남극의 포스터 펭귄처럼 말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서는 펭귄들이 빙산 끝에서 머뭇거릴 때 맨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킵니다. 그렇듯 모든 조직에는 과감하게 세기를 뚫는 개혁가가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조직도 조직 나름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원리 원칙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부조리 사회에선 약자가 강자의 마음을 살피는 눈치가 곧 지혜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닭꼬리 쪽에 뾰족하게 뭉친 기름진 부위를 강원도에선 면장 모가지라고 부릅니다. 예전 어느 면장이 군수를 모시고 닭을 먹다 이 부위를 덥석 먹는 바람에 잘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눈치가 없었다지만 그렇다고 목을 날리는 군수는 또 뭔가요? 우리 이인자 모신다 이만큼 많은 훈련도 열심히 보니까 활동을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거듭 축하세우며 작별 인사 비슷한 말을 건네는데 인 위원장은 딱 한마디 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인 위원장은 불과 15분 만에 끝난 비공개 면담에서도 웃음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어서면서는 생적사, 사적생이라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고 하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갈등을 봉합했다고는 합니다만 이 어색한 이별이 뭘 뜻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혁신위의 빈손 조기 퇴장은 희생 혁신안을 김 대표가 묵살한 지난 4일 이미 판가름 났으니까요. 이로써 국민의힘은 강서 참패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혁신위의 출범이 일단 선거 패배 책임을 모면하고 보려는
이벤트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고요. 자기 희생 없는 혁신은 신용일 뿐입니다. 주겠다던 정권은 희생과 공천을 건드리지 말라는 헛개비 정권이었습니다. 중진들이 버티면 초선 의원들이라도 나서야 할 텐데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한심합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비공개 오찬을 전격 공개한 것도 결국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인 위원장이 몇 차례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죄라면 결국 눈치를 볼 줄 몰랐다는 죄겠죠. 개혁자란 바닥이 유리로 된 배를 타고 하수로를 떠내려가는 사람이라는 역설적 명언이 있습니다. 배 아래 오물이 훤히 보이는데 시궁창을 흘러가면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이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12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안타깝습니다. 였습니다. 요 며칠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좀처럼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북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에 인천과 강릉이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20도를 오르내리며 더욱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동해상에서 바람과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